에스코바르 얘기는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게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시대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참고로 독일은요,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요, 그때는 1라운드가 16강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재경기까지 한 끝에 1라운드에서 졌어요. 1라운드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1라운드 광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닌데 16강에 못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면 1938년 프랑스 대회는요, 15개국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16개국이 신청을 했는데, 그 본선 진출권을 땄던 오스트리아가 그이 프랑스 월드컵을 1938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 나치에 합병이 돼버렸잖아요.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 그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스트리아가 합병국이 돼버린 바람에 자동 기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38년 월드컵은 15개 국가만 했어요. 그래서 올 토너먼트니까 당연히 한 팀은 부전승이었겠죠. 개최국 부전승은 아니었어요. 오스트리아가 그때 월드컵 본선 꼈었는데 이제 독일하고 합병이 돼버리는 바람에 못 나갔죠.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이 축구 때문에요. 축구 때문에 그 나치가 막 협박을 해서 주작을 하려고 했던 그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래서 한자식으로 호주라고 읽죠.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그 이원복 씨가 썼던 그 사랑의 학교 그 만화 혹시 애니메이션 그거 애니메이션 만화 혹시 읽어봤죠? 거기에 나오면 한 토막 이야기로 죽음의 강슈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배경이 폴란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뭐냐 거기선 원래 그 사랑의 학교에서 나왔던 거는 그 나치가 이제 소련하고 협공을 해서 폴란드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인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군대에서 얘기가 나온 거야. 축구 경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친선 경기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폴란드 선수들이 락카룸에 들어가가지고 제군들 오늘 경기에서 우리 나치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오. 만약에 니네가 이기면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라운드에서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총살하겠다 하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서는 그 폴란드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 위축이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제 나치가 먼저 두 골을 넣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점령당해서 그 울분에 차 있는 관중들이 격분을 해요. 폴란드는 죽었냐 하면서 그거를 보고 어떤 한 선수가 삐를 받죠. 어떤 한 선수가 삐를 받아 아마 스트라이커예요. 스트라이커일 거예요. 어떤 한 공격수가 삐를 받아가지고 아니다. 폴란드는 죽지 않았다. 죽음보다 위대하다 하면서 갑자기 그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전반전에 하나 만회 골을 넣어요. 그리고 후반전에서 완전 미쳐 날뛰죠. 그래서 그 종료 직전에 역전승을 해버려요. 타임아웃 되자마자 그리고 선수들 하느님 폴란드에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치는 그 폴란드 선수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총 쏴서 죽여버렸다.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이원복 씨가 사랑의 학교를 쓸때그 약간 그 폴란드로 와전이 된 사연이 있어요. 이게 원래 배경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논픽션하고 영화로 제작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동독을 기준으로 폴란드도 공산권이었잖아요, 한때.
그렇다 보니까 폴란드도 공산권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소련권이었죠. 그래서 이 공산권에서 자유진영으로 얘기가 전해져 오는 동안 이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요, 1980년대에 연합군 포로로 바꿨던 영화, 그 승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요, 그 미로슬라프 클로제. 그래서 근데 이 승리의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이 펠레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경기장 락커룸에 땅굴을 파줘서 포로들이 경기가 끝나고 아 우리 옷좀 갈아입을게요 하면서 땅굴로 탈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2002년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YMCA 야구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결말에서 그 동점 상황에서 그 득점권의 주자가 나갔을 때 원래 그 도망쳐야 되는 사람이 득점권에 있었잖아요. 그 남자 김주혁 씨가 고 김주혁 씨였죠. 그 2루 주자가. 근데 팀에서 작전을 줘요. 우리가 번트를 댈 테니까 달리는 척하면서 도망가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일단은 번트가 나오니까 그때 아마 그 송강호 씨의 그 동점 그 홈런으로 아마 동점이 됐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9회에. 하여간 번트 작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2루에 있던 그 김주혁 씨가 3루로 뛰어서 3루를 밟고 원래 도망을 가려고 했었어요. 말 타고. 말 타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송구하던 공이 빠진 거야. 수비 실책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김주혁 씨는 그러니까 약간 그거였어요. 그때도 그 일본이 이기게끔 해라 하고 YMCA 팀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민중들은 그거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김주혁 씨가 갑자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홈베이스를 향해 쇄도를 해가지고 그 끝내기 득점을 올리죠. 그러니까 그 이제 YMCA 팀 선수들이 막 세레모니를 한답시고 그 홈베이스를 다 덮어줘요. 그래서 다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김주혁 씨는 그 사이에 틈타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송강호 씨가 마패를 탕 던져서 그 총을 쏠라는 사람을 완전히 방해를 해버려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요즘은요, 그 한국 선수들 중에 우리 그 올림픽 때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해서, 한국 선수로 뛰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귀화해가지고. 특별 귀화. 올림픽에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특별 귀화한 선수들. 아직 월드컵에는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용 비디오에서는 그런 적도 있어요. 일제치하의 조선축구팀 해가지고 1980년대 KBS에서 공중파로 방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요, 폴란드 축구팀 얘기라고 해놓으면서 폴란드 선수 중한 명이 유대인이 있었다. 그래서 끌려갔다.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 원래 이 실제 사건은 배경이 우크라이나였다는 거. 그리고 그 배경이 요 사진이에요. 그 배경이 요거예요. 이 배경이 요거고요. 실제는요, 이 우크라이나에 팀 이름이 FC 스타트라고 있었어요. FC 스타트. FC 스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재 전신이 된그 디나모 키예프라는 팀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클럽 중에 디나모 키예프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전신이에요. FC 스타트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요. 근데 그때는 폴란드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가 한때는 나름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폴란드가 막 이제 프로이센하고 러시아한테 분할 점령되면서 거기 약해졌었는데 이제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나중에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게 돼요.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고 이제 디나모 키예프의 그 선수들이
역시 그때는 선수들도 총대를 메고 그 군대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하고 교전을 벌였는데 결국 져요. 키예프가 점령이 돼요. 근데 이제 독일계 출신이었던 선수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빵집에서 일했던 미콜라 투르셰비치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축구를 하고 싶다 해서 선수들을 설득해서, 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팀 이름을 FC 스타트라고 한 거예요. FC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등번호, 간단해요. 11명이 꾸렸으니까 1번부터 11번. 그래서, 워낙에 경기력이 좋은 거예요. 막 축구가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경기를 할 때마다 그 지역 일대에서 FC 스타트를 이기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자네 우리 군인 팀하고 시합해볼 생각 없나? 해가지고 시합을 해요. 근데 나치 군대팀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슈츠슈타펠이라는 독일 장군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군대에서 제일 잘하는 공군팀하고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 FC 스타트가 또 이겨요. 그래서 이때 슈츠스타펠의 그 간부가 열받아가지고 재경기하자 하고, 그 열받았던 간부가 심판으로 나와요. 아,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 그 바르샤? 어쨌든. 그래서 그 열받은 간부가 심판을 보는데요. 경기 전에 FC 스타트 락커룸에 가요. 경기는 한다. 하지만 경기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항의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이기면 어떻게 될지는 너희들 상상에 맡기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경기 전에 국민의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 보면 나치 깃발 걸려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어두운 색깔의 유니폼을 한 팀이 나치 공군팀이에요. 나치 공군팀이 그래서 국민의례 때그 경기 그 국민의례 한다고 하이 히틀러 이거 하고 있죠? 이거 경례. 하이 히틀러. 저 지금 겨드랑이 가리고 있느라. 어쨌든 하이 히틀러 이거 하는데, 여기 오히려 반대쪽에 흰색 유니폼 입은 이 FC 스타트 선수들은 전혀 경례를 안 해요. 경례도 안 하고, 그리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나치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무자비하게 거의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림 축구에서 거의 완전히 선수들 완전히 다치게 하는 그런 악마 축구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패기 시작해. 그리고 전반전에 한 골이 나치 공군팀이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프타임이 되니까 경기를 주선했던 심판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경기 포기하고 몰수패 승낙해라 하고 협박을 하는데, 선수단이 싫다. 죽더라도 우린 이기겠다. 그래서 후반이 시작되니까 더 심하게 그 폭력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경기는 FC 스타트가 이겨요. 일단은 그 슈츠스타펠 간부는 거의 최후 통첩 수준으로, 야, 니네 한번더 한다. 그때도 이기면 알아서 해라 하고, 다시 나치군 그또 정예 병력을 편성을 해요. 근데 여기서 FC 스타트가 8대 0으로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 8대 0으로 경기가 끝나자마자 게슈타포가 출동해서 선수 전원 다 취조실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혹독하게 고문을 해요. 명목은요, 소련군 경찰이다 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FC 스타트 결성을 주도했던 단장 겸 선수인 미콜라가 이제 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시레츠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리고
1943년에는 이 수용소에서 그 반독 파르티잔들하고 결투를 하다가 4명이 죽어요. 그 나머지 선수들은요, 그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그 해방이 돼서 결국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디나모 티키프 경기장에 있었던 그 터에는요, 바로 여기 FC 스타트 기념탑이 있어요. 디나모 키예프 옛날 경기장 터에는 이 FC 스타트 기념탑이 있어서, 만약에 뭐 키예프 뭐 이런 데 관광 가면 와 한번 들러봐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사랑의 학교에서 엉뚱하게 왜곡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지난번에 그 챔스 결승이 키예프에서 했잖아요. 그 중립 경기장에서 한다고. 그때 키예프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생각나서 한번 꺼내본 얘기예요,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가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우크라이나에는요, 그 유명한 체르노빌이 있어요. 체르노빌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발전소가 터졌을 때는 소련 땅이었죠. 그렇고요. 그래서 그건 죽음의 축구 경기가 있었다는 거 한번 알아는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